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 대규모 개각을 단행합니다. 최소 7명의 장관을 교체한다는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은 주말에도 공식 일정 없이 막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르면 오늘 중에 이제 대규모 개각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뭐 최소 7명의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개각의 의미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이 예정돼 있으니까 중폭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예.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에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력 교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3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여러분의 의원들,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분들이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6개월간 일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정권의 철학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 들어와서 또 국회에 등원해서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싣는 차원에서의 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인물들이 포함될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지도 궁금한데 뭐 어디에 지금 가장 좀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별로 궁금할 것이 없는 개각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이게 완성돼봐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 지금 보도된 것에 의하면 총선 출마용 개각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바랬던 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내각에 있었던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길 바랬던 게 아니라 국정기조가 좀 변화하길 바랬던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간 자리에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사실 돌려막기 원래 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인사이동을 하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게다가 대통령께서 원래 대통령실 슬리마라는 공약을 대선 때 냈었는데 이번에 비서실과 안보실을 넘어서 정책실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공약을 지키지도 못하는 인사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인사도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출마 소리 도는 이제 장관들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게 아무래도 법무부의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박진 장관 등등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대변인으로서 저 들으신 것 같은 거 좀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개각을 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기획재정부 부총리로 간다는 것 뭐 아직까지 확인되지 공식 발표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정책의 일관성과 내각의 안정성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관심은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번 개각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을 좀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또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마도 이 1월 11일 내년 1월 11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의 시점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장관직에서 벗어나서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사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언제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개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저도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관심이 되는 장관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사실 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차관 장미란 문체부 2 차관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뭐 후임으로 이영표 축협 부회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차관 하시다가 출마하러 이제 차관은 그만두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아까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교체한다고 했는데 재임 기간이 너무 짧아요.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는 5개월 이제 일하시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문체부 차관으로서의 일을 좀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름만 없고 다시 나가는 격이고, 산업부 장관 역시도 지금 3개월 만에 뭐 수원으로 출마한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어떤 이력서 하나를 주고 그리고 출마하기 위해서 사실 장관에 임명했다, 차관에 임명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정은 더 안정화되지 못하겠죠. 이렇게 장관이나 차관이 자주 바뀌게 된다고 하면 사실 국정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되게 급한 개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은 재직 기간에 대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지금 권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장민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차관으로 활동한 기간이 좀 짧았다는 부분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마라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장민환 차관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정부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인력풀들 중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민환 차관에게 일부 의향을 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민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입지 전적의 인물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도 선수이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학업을 또 열심히 해서 체육학 박사를 했고 체육 행정도 경험했으니까 문화체육의 영역이 계속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좀 전해드리겠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 탈당문을 보면은 도저히 고쳐쓰기 불가능한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라는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내용과 또 이 실제로 현실화된 이 탈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비판을 곧잘 하고 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탈당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초선도 아니고 원외에서 지금 민주당이 바뀌길 바라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저는 되게 무책임해 보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만 4선 의원을 하셨고 전체로 보면 5선 의원을 했던 아무리 비주류라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냥 논란과 비판만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 그것을 그만두고 탈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탈당 이후의 행보에 관해서도 사실 국민의힘까지 입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면은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를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둔 것은 저는 어떤 선배 정치인의 아주 그 보기 힘든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이 사당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 내에서 뭔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탈당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는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그룹이 만들어졌던 것도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의원들이 뭉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성은 또 별도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활동할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면 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대전 유성 을에서만 5선을 했습니다. 사실 뭐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더 이상 자신의 정치 영역을 확보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탈당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민주당 내에 이 비주류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높았다고 봅니다.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강성 지지층을 대표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민주와 인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상민 장관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에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공천 과정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을 탈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원심력은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제3지대로 갈 것이냐, 아예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수도 있다, 뭐 다양한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그전에는 유쾌한 결별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느 당이든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주 최근에 인터뷰하신 걸 보면 사실 국민의힘보다는 어떤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에 가고 싶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로 가실지 일단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 뜻을 그냥 어떤 이용당하기만 하는 곳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의 행보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혹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상민 의원 여러 차례 뵙고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눈 적도 있지만 몸 이렇게 처신을 아주 가볍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 온다면 저희로서는 뭐 당연히 환영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분이고요. 또 특히 이 대전 유성을에서 5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전 지역구 6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전 시장은 이장우 시장이 맡고 있지만 그만큼 5선 과정에서 이상민 의원이 대전 전체의 조직을 굉장히 강화시켜놨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에 온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 대전 유성을에 지금 당협위원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 당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내년에 저희 당 선수로 뛰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연쇄 탈당의 가능성까지도 뭐 조심스럽게 짚어주셨는데, 이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는 일단 당 내에 개혁을 좀 해보겠다라고 네. 말은 하면서도 만약에 이제 당에서의 어떤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달 중순에 결단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면 어느 정도 수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그 이야기에 그 주요 취지는 당이 변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떤 신상의 변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게 꼭 탈당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최소한 나의 지역구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자기 희생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도 하태경 의원이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기 희생을 좀 존중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꼭 탈당망이 아니라 뭐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당에서 지금 이 원칙과 상식의 목소리에 뭐 어느 정도 좀 귀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변화가 전제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8월까지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훨씬 더 크지만 저희 총선 이전에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는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서 재보궐 선거에 크게 이겼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의 어떤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혁신하지 않고 총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놓고 이야기는 하시지 않지만 원칙과 상식 등을 통해서라도 민주당이 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원칙과 상식에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결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들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의 모습에서 뭐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총선 4개월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예. 민주당이 이렇게 그 개딸들이라는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런 쓴소리들을 하고 있는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건강한 정당으로 탄생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내년 총선 치르기가 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공천 과정에서 나타날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여의도의 비명 행사라는 말을 제가 듣고 굉장히 웃은 적이 있습니다. 비명,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 행사할지 모른다 이런 흉흉한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뭐 건전한 중도 세력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 뭐 지지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상태로 본다면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을 고쳐 쓸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탈당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현실 인식과 같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의총을 두 번이나 열어서 서로 다른 이견들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불출마 지역, 그러니까 현역이 불출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과 청년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려 민주당 내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등하고 이견을 제시하고 이 과정이 있다는 점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원칙과 상식에 출범하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수면에서 많은 인터뷰하고 김부겸 전 총리와 두 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하고 거기에 또 윤영철 의원이 배석했다. 그런 식으로 비명계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글쎄 가봐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김부겸 전 총리 또 이낙연 전 대표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뭔가 새로운 당을 만드는 데 동의해서라기보다는 선거제 관련한 이야기도 교감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논의들을 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물밑에서 만남 자체가 뭐 아주 자연스럽게 탈당 혹은 아니면 신당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선거제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이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처럼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인가를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언했던 대로 유지한다면 뭐 상당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측근들을 위한 공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그동안 봤던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의 등장과 이것이 앞으로 있을 어떤 파괴력과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를 상당히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지만 정치적 파괴력을 지금 갖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기 대선 지지율, 차기 그 지도자 지지율만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역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남지사를 지내긴 했지만 호남에서의 절대적인 지지를 과거 민주당 그 대선 후보들이 갖고 있었던 수준만큼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주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기에는 그 추동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하지 않는다면은요? 신당 창당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오는 과정에선 이른바 과거에 이제 친낙이라고 했던 인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친명 인사들에 밀려서 공천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근의 행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 이른바 정파라고 하죠. 여기에서 공천권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 글쎄 뭐 그거는 뭐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이 큰 파괴력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혁신위의 희생 안건이 보고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목요일로 좀 늦춰졌더라고요. 이 배경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한 달 넘게 맹활약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강석 보궐선거 이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당의 지지율도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까지로 이 혁신위 안건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시기를 못 박으면서 혁신위나 당 지도부나 굉장히 좀 외통수에 몰렸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7일로 시간을 연기하면서 어느 정도 좀 협의와 대화를 할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의와 대상이 누군가요? 당 지도부와 얘기를 해야겠죠. 혁신위와 지도부가 네. 7일까지 뭐 물밑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것이다. 또 혁신위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사실 혁신위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또 당 지도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관위가 12월 중순이면 국민의힘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얘기하는 원칙들 있잖아요. 뭐 비윤의 퇴진, 친윤의 퇴진, 중진, 또 네. 지도부의 불출마 이런 것들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관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마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7일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7일이 되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계속 이제 김기현 대표 지도부는 이게 이제 공관위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고 계속 예.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관위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건 맞지만 공관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천의 경우에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때 당시 공천을 결정할 지도부가 지금 지도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부가 일단 약속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혁신의 안을 수용해서 꼭 공천에 반영하겠다.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7일 며칠이 지나 7일이 된다고 해서 입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관되게 시간 끌기용으로는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그 내용을 받을 거였으면 벌써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그 이제 내부의 혁신위원들이 사실 그만두고 싶어 할 만큼 이 혁신위가 사실은 형해화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 조기 해체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네. 7일에 물론 회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기 해체까지 간다. 그렇다면 당 입장에서 좀 어떨까요? 저희로서는 조기 해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한다는 게 현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혀 정치 문외한이었습니다. 혁신위원회라는 게 정치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하든 아니면 정치 문외한이 하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 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조금 스텝을 잘못 밟았던 것은 공천과 관련해 갖고 지나치게 너무 강경한 목소리 아니면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다 보니까 지도부에서 사실 아까 공관위의 예.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불과 뭐 한 보름도 안 되면 들어설 텐데 공관위의 역할에 대해서 입지를 지나치게 좁혀놓을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는다면 다음 공관위를 설립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12월 중순에 생길 공관위 또 이게 원래 12월 24일까지 혁신위가 네. 이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절충점을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혁신위원회도 조기해체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조기해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김기현 체제는 어떻게 이 뭐랄까요? 부담이라던가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가야 될까요?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예. 저도 지금 지도부의 일원으로 뭐 당대표가 준 임명장을 갖고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질서 있는 개혁과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체되면 완전히 흔들려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정치 호사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지 않고 질서 있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밖에는 제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네. 답변하시기에 좀 곤란하신 네. 표정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만약에 혁신위가 7일에 조기 해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김기현 체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기 해체설이 나왔었던 시점에 정말로 조기 해체가 되었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 에게 타격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충격도 이미 약간 지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사실 혁신위 입장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한 것 중에 받아들여진 거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어떤 징계 취소 말고는 다른 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시를 하고 갔을 경우에 타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 어쨌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정권을 주겠다고 하는 혁신위가 그 혁신의 일을 하다가 이대로는 절대 그 끝까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이니까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이 전반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정권을 받은 혁신위원장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호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말에 힘을 실어달라라고 하는 국면이었으니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하건 윤석열 대통령의 윤허 아래 뭔가를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좀 바꾸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관계를 좀 바꾸라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공관이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인재 영입하게 될 건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재 영입이가 뭐 40명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당 내에서 그런 의견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예. 이른바 뭐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측근들이 인재 영입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인재 영입위원회 위원장 또 이 위원들과 논의해본 바로는 예. 대통령 측근, 뭐 검찰 인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략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혁신위원회에서는 전략 공천 아예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현실 정치를 상당히 도외시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인재를 영입해 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당장 지역에 가서 경선하라고 한다면 좋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와서 누굴 믿고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재갈량을 삼고 초려한다고 할더라도 재갈량이 유비의 그릇 아니면 유비의 신용이 없었다면 들어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혁신위의 방침을 지도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지금 인재영입위원회와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검찰 출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서 모셔오겠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글쎄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는데 저는 이제 앞서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어떤 당이 전략 공천을 안 하는 것은 그 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면에 있어서는 혁신의 주장이 좀 무리스러웠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실 개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출마 예정지가 막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웠던 검사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했거나 내각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출마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략 공천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선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선거를 복귀해 보면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행정관들이 얼마나 많이 그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뤄지는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출마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과거의 역대 정권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국정수행에 동반했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시 2020년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게 높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던 것과 지금은 일관되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간 그 못함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뭐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하게 될 테니까요. 요 부분도 계속 좀 지켜보겠고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뭐 신당을 창당하게 될지 뭐 이번 달 말이 돼야 좀 뭔가가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신당은 반윤 연대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또 전제를 달았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근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탄핵당, 예. 검찰개혁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통하면 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반윤 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모든 발언은 그냥 무조건 윤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어떤 정당이 특정 인물에 대한 반대만 가지고 유권자들의 표를 받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윤연대당 하지 않겠다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신당을 한다면 어떠한 정강과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수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새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만 욕하고 반대한다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가고자 하는 좀 가치관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실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동시에 보수의 신뢰를 다시 뺏어와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보수 지지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길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으니까 반윤연대는 안 하겠다 이런 말을 그전에 했던 말이랑은 좀 다른 뉘앙스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대구나 경북에서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까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온라인에 총선 출마 희망자 모집하는 SNS 글 올렸잖아요. 네. 신당 창당으로 마음 붙였다고 보세요, 대변인님? 뭐 신당 창당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신당 창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구글 폼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뭐 5만 명 넘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총선 출마 희망자를 받는다는 것과 실제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저도 정치 신인으로 내년 총선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산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하겠습니다. 유력 정당으로 나오면 15% 이상 득표하기 때문에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 온전히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생겼을 경우에 그게 전국 정당화되고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거기에 섣불리 발을 들이밀겠다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예. 예, 신당 창당으로 마음 굳혔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그렇게 보이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마 새로운 당을 만들 때 가장 그 어려운 어떤 문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을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당원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사실 당원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같이 출마할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같이 출마할 사람은 그냥 온라인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후보가 되고 나면 그 후보가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스크리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당한 어떤 예를 들면 결기가 없이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후보로
정말로 출마할 수 있을지도 되게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께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국회가 올해도 또 넘겼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지금 국회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최근에 이 국회 상황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너무 정쟁을 위한 탄핵과 이 특검법을 무리하게 발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예산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뭐 탄핵, 이른바 쌍특검이라 불리는 정치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에 소수당인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예산 관련한 물밑 협의를 막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인데 정말로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초안을 만들면 그것을 조정해내는 건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안이 물밑에서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정말로 말로는 특검법을 나중에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안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좀 규탄하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